선생님이 막 면허를 땄을 때 일이야. 사실 고백하건대 선생님은 면허를 한번 떨어졌어. 정말 간신히 면허를 땄어. 말 그대로 왕, 조, 부였지. 그날은 선생님이 부모님 차를 몰고 첫 출근을 했을 때였어. 골목길에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던 터라 정말 조심스럽게 운전을 했지.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쿵! 소리가 나는 거야. 선생님은 너무 놀라서 급히 갓길에 차를 세웠어. 그리고 차를 살펴보았지. 그런데 내 차는 별 이상이 없었어. 선생님은 너무 무서웠어. 내가 남의 차를 박다니. 그리고 선생님 차랑 부딪혔을 차를 찾아봤어. 그런데 도대체 무슨 차를 박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박았을 법한 차를 열심히 요리조리 찾아봤지. 그리고 오른쪽 옆면에 살짝 긁힌 자국이 있는 차를 발견했어. 선생님은 차 주인에게 급하게 전화를 했어. 저 땡땡땡땡 차 주분 되시죠? 예, 그런데요. 아, 여기 땡땡 초등학교 앞인데요. 아, 제가 차 주분 차를 살짝 긁은 것 같아요. 그러자 차 주인께서는 상당히 당황하시며, 에? 차 번호 땡땡땡땡 맞아요? 저 5분 전에 주차했는데요? 선생님은 정말 기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지. 아, 네, 그 5분 사이 제가 엄청 초보여서요. 상당히 무섭게 생긴 차 주인분께서는 급하게 달려오셨어. 그리고 차의 옆면을 열심히 살피시더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 티도 안 나네요. 괜찮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감사합니다를 500번 말하고 집으로 왔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다음 날도 열심히 긴장 속에서 차를 몰았어.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봤지. 아, 그런데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땅바닥을 보고 있는 거야. 선생님은 그제서야 알았어. 내가 다른 차를 친 게 아니라 혼자 전봇대에 사이드미러를 박았다는 것은 말이야. 만약 전봇대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상당히 어이없었겠지?